하고 가면은 약간 졸린 사람. 규현이. 규현이요? 네. 안 좋아.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졸 수가 있나? 부담스럽지 않니? 괜찮아요. 괜찮아? 피곤할 것 같으면 에어컨을 틀어줄 수도 있어서. 좋아요. 근데 여기 에어컨 틀으면은 되게 춥긴 할 텐데. 잘 먹을래? 잠깐만, 그게 있나? 없다. 리모컨이 있어야 켜주는지 아는데? 아, 쉽다. 일단은 있어 보다가 조금 있다가 리모컨을 어디서 찾아오면 틀어줄게. 받았던 프린트의 분사구만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매번 내신 때마다 했던 거고, 그리고, 시험 범위 혹시 얘기 났니? 아직 낫지 아직 낫지 않았어요. 1, 2과 들어갔니? 않았어요. 이거 하는 중. 이거 하는 중이야? 3과는? 진짜 안된것 같아요.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1, 2과는 일단 확정이고, 그리고 올림포스는 혹시, 아니다, 올해는 뭐지? 올해는 EBS, 올해도 올림포스예요. 올해도 아. 올림포스야? 올림포스에서 뭐니? 1번 3번. 1강 1, 3번이고, 이번에도 홀수번 들어가려나? 진도는 그렇게만 나갔어? 올림포스가 교재 종류가 다양하거든? 올림포스에서. 도깨 이론투? 도깨의 기본 투? 안경은 어디 갔어? 안 써도 보이니? 그러면 학교에서는 2, 4번은 안 하고 1, 3번 이렇게만 하고 있니?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1강 이상 더 나간 반. 몇강 나가고 있어? 2강 3번까지 했어? 1, 3번. 그리고 윤성이네는? 똑같아? 안 보여가지고. 그래? 저희는 3번까지 하고 지금 수행평가 하고 있어요. 수행평가는 혹시 뭐 하고 뭐라고? 있니? 테드? 네. 테드? 자기소개, 자기 미래 직업 뭐 쓰는 게 있어요. 수행평가 몇점 들어가니? 20점인데 따로 준비 안 해도 돼. 그래? 20점인데 정말 준비 안 해도 되겠어? 네, 무슨 다할줄 알죠. 그래도 혹시 하다가 뭐 문장 맞게 쓴거 있는지 궁금해지거나 좀 그러면은 문자 보내주면 문자로 첨삭해 줄게. 아니면은 아예 뭐 워드 파일을 카톡이나 이런 데로 보내줘도 되고. 그리고 초당고는 시험을 이미 네 번이나 봐봤으니까 경향은 잘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동백이나 백현에 비해서 시험 범위 안에서 좀 충실히 나오는 편이고, 그런 것들 좀 좌우를 하게 돼서 이번에도 성실한 거랑 비례해서 그렇게 또 결과를 받지 않을까 해요. 성실함과, 두 가지, 속도감 두 가지랑 좀 비례해서 나오게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특징이 코칭존에서 하는 테스트를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테스트 본 거를, 물론 그대들은 정직하지만, 일부 극히 소수의 정직하지 않은 애들이, 아무거나 막 채워서 넣고서 맞았다, 막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시험 결과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싶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하게 돼서, 그 중에 뭐가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걔네 시험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계속 걔거는, 보게 될 거여서, 뭐, 우리 반은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뭐, 중등부나 그러겠지, 뭐. 근데 왜 이렇게 여기서 담배 냄새가 나지? 기현이 범인. 범인이야? 네? 진짠데? 너다 벽에 뚫렸다. 난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그래. 담배 혹시 피는 사람 있으면 끊으세요. 다시 갖고 있지, 형아. 윤성은 너가 피했지. 니 얼굴 잘 살았잖아. 얼굴 얼굴로 그러는 거 핀다. 니도 엄마 집 아니야? 안 나온 거.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분사 구문을 복습을 하는데, 자, 분사는요, 역할이 이거랑 똑같죠. 분사의 역할은 뭐랑 똑같니? 형용사하고 똑같죠. 자, 각각 꾸며주고자 하는, 역할을, 복습이니까 뭐. 너무 너무 간다 해서. 명사를 앞뒤에서 수식도 하고 또 무슨 역할도 할 수 있어? 분사는? 형용사랑 역할이 똑같으니까 명사 수식과, 얘들아, 형용사의 두 가지 역할. 현종아? 두 가지 역할 뭐가 있니? 보어요. 너 또 왜 이렇게 오늘 기운이 없니? 저 시작부터?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알았어. 그럼 잠이 깨도록 집중적으로 물어볼게. 현재 분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 쓰는지 얘기해보면, 현정이가. 현재 분사는 어떤 때 쓰는지, 과거 분사랑 비교해서. 그죠? 살짝 보면서 지금 잘 읽었는데, 자, 구체적으로. 자, 능동이라는 거는 무슨 뜻? 수식하는 대상. 그렇죠. 하는 거고, 그리고 수동이? 되는, 당하는 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들, 저번에도 한 번씩 다 봤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크게는 용법이 있는데, 자, 한정적 용법은 말 그대로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 되고, 서술적 용법은 한마디로 보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갔을 때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시험에서는 두 개를 구분하세요. 용어를 이야기하세요는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예문이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어면은 각각 주격 보어인 경우 주어를 꾸며주는구나. 목적격 보어인 경우는 목적어가 할 때는 ing, 당할 때는 pp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사 구문에 생략되는 부분인데, 자, 문장으로 보면은, 아이고, 문장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뭐 생략? 접속사. 두 번째는 주어. 항상 생략? 그쵸. 같은 주어는 생략 가능. 그리고 동사는 ing 쓸래, pp 쓸래인데, 자, 여기는 왜 ing니? 시제 앞뒤 같아서. 시제가? 시제가 앞뒤가 같기도 하고, 또, 누가? 이 보는 주체가 누구야? 그렇죠. 이 분사라는 동작을 하는 주체가 he, 그가 능동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ing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지? 'When it was seen by many people' 하고 'it 어쩌고저쩌고'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때는 when 생략하고 그 다음에 현종아, 웬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잇 생략하고 그 다음에 워즈 생략. 자, 근데 워즈는 뭘로 바꿀 수도 있어? 그렇죠. 비잉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그죠? 씬이죠. 그것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씬 그대로 쓰게 되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자, 시제가 같은 경우가 있고 시제가 다른 경우가 있죠. 종속절하고 주절하고 비교했을 때 종속절이 그냥 주절보다 옛날이기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 썼는데. 예를 들어서 종속절이 과거고 현재 조합이어도 되고, 뭐 과거, 완료, 대과거고 과거 조합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조합이 됐든 시간에 종속절이 옛날이기만 하면 having pp와 having been pp를 각각 능수동으로 바꿔서 꼭 써줘야 되고, 그리고 부정어는 분사구문 앞에 쓴다라고 해서 not도 쓸 수 있고 또 뭐도 쓸 수 있니? 자, ing 부정하고 싶어요. 그냥 not 붙이면 되고, 또 승은아 뭐 붙여도 되니? 그러게요. 네, never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equal 표시해 볼래? not 대신에 never 써도 괜찮아요. 조금 더 강조해 주고 싶다라고 할 때 never 써도 돼. 이제 주섬주섬들 펜들 꺼내는 거야? 써볼래? 이러니까.
표현아 보이니? 건강? 보여? 혹시 조금 보기가 불편하면 책상을 옆으로 밀면 또 다시 승은이가 안 보이니까 승은이가 붙으면 되겠네. 자, 그랬었고 뭐 각각 다양한 접속사에 따라서 생략하는 구조는 똑같고요. 반대가 문제죠. 자, 만약에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만들래. 그럴 때는 접속사를 어떻게 찾아야 되니? 그렇죠. 해석상, 의미상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부대 상황이죠? 자, 부대 상황은 용어는 몰라도 돼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걸 부대 상황이라고 해요. 자, 이때는 분사를 현재 분사 쓸지 과거 분사 쓸지를 뭐로 비교해서 알 수 있어? 현종아? 응? 어. ing 쓸지 pp 쓸지를 뭐가 결정하니? 그죠. with 뒤에 있는 요 명사가 결정하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 그래서 부정어 not과 never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독립분사 구문을 처음에 포함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걸로. 요거는 일단은 스킵. 그리고 부사절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종속절을 남겨주는데, 이때 being 결표쳐 볼까? being은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에서 자유롭게 생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being이 이렇게 뭔가의 사이에 쓰이는 경우는 생략을 대체로 하진 않아요. 됐니? 그래서 분사구문은 끝. 그리고 느낌이 오겠지만 이거는 한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쯤 테스트를 보게 되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교과서에서 혹시 본문 말고 다른 부분도 같이 하고 있니? 진도 나갈 때? 아니야? 본문만 했니, 이번에는? 프린트 해가지고. 본문만 했어요. 본문만 했어요? 그랬구나. 다른 반도 똑같아? 똑같아요. 혹시 본문 이외에 저번 시험처럼 further reading이나 다른 부분 들어가는 거 있으면, 들어간대? 그렇구나. 그러면 뭐. 혹시 모의고사나 다른 것들은 들어간다는 얘기 없었니? 안 줘. 아, 안 봐서? 아니, 근데 원래 3월 전국 모의고사가 경기도랑 광주 고1,2는 빼고 실시하잖아. 그래서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더라고. 시험은 안 봤어도. 동백도 들어가고 백현도 들어갈 것 같고. 뭐 anyway, 자, 해석이 어느 정도는 다 됐다는 전제하에 시험에 나올 부분하고 문법적인 부분들 위주로 볼 텐데, 해석 쓰기로 보니까 어때? 좀 더 편하니? 힘들어? 무슨 소리야? 반겼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밖에서 뭐 하고 있나? 너 아니지? 애들인가? 해석이 말로 안 돼? 해석이요? 빠른 해석을 그 쓰기로도 보고 말로도 한번 대체할까 해. 쓰기 안 하는데. 왜? 죽을 것 같아? 아니, 귀찮아요 말고.
오래 걸리는데 이게 또 정확도나 빠른 해석 보면 약간 부분 부분 볼 수밖에 없잖아.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이건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용 일치 같은 데서 틀려오고 주제 이런 데서 틀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해석을 한번 쓰기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래 최대한 해석 쓰기를 좀 맥스 한 번씩만 일단은 그러면 보고 빠른 해석을 보는 걸로 일단 그거는 뭐 진도랑 상황 봐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자 has started죠? 범인이 밖에 있었네. 복도에서 이게 약간 이렇게 적자신대를 누가 손으로 계속 긁고 있었어. 아니, 아니야. 쉘터 아니에요? 병원. 학생이었는데 둘이서 얘기하면서 한 애가 계속 팔로 이러고 있어가지고 우리 학원 아닌 것 같아서 교실에서 소리 들린다 그러니까 바로 떨어졌어. 자, 현재 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완료에는 네 가지 용법이 있지? 뭐뭐 있니? 계속 경험 맞아. 계속 결과 경험, 완료. 결과, 완료. 그렇지. 기억으로 돼 있는 게세 개가 있었죠. 자, 그중에서 얘는 무슨 용법일까? 맞아요. 완료예요. 자, 시작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과거 시제에 started를 써도 괜찮지만, has started를 썼다는 거는 완료의 finish 동사들하고도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완료 용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most 뒤에는 무슨 명사? 단순히, 복순이. 복수. 그리고 또, 무슨 명사도 가능? 불러서 그렇죠. 불가산 명사.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하세요. have set에다가 하이라이터. 자, set의 동사의 3단 변화형. 그렇죠. set이죠.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edx고. 그 다음에, 자, 얘는 무슨 용법? 그렇죠. 이미 목표를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완료 용법이죠. 자, 대체로 완료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에서는 과거 시제를 써도 괜찮은데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already에다가도 하이라이터. 완료용법에서 주로 잘 쓰이는 부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에서 according to 문장에서 자, it 있는 부분은 여기는 서술형 조심하세요. 자, if부터 끝까지 여기는 서술형 주심. 자,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포인트가 뭐니?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죠. 그래서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for 플러스 목적격이 되고 자, 그러면서, 자, if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있는 if는 무슨 if니? 뭐뭐인지 아닌지? 정말? 자, 뭐뭐인지 아닌지라면 명사절 접속사일 것 같아요. 명사절 접속사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아마 명접을 that과 what으로만 구분을 했을 거예요. 뭐뭐하는 것으로 많이 봤었을 텐데, 명사절 접속사에는 사실은 뭐뭐인지 아닌지에 if와 whether도 들어가. 자, 근데 명사절 접속사는 들어가는 위치가 명사하고 똑같겠지? 무슨 위치 들어가니? 현종아, 무슨 위치 들어가니? 너 잤어?
눈 뜨고 잤니? 명사를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죠. 명사랑 그냥 똑같아요. 자, 그러면 크게는 먼저 위치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if절이 주목보 중에서 어느 자리인 것 같아?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죠. 자, 그리고 동사를 살펴봤더니 자, if절 속의 동사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러면서 자, 주절에 있는 조동사가 may예요. 자,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뭐니? 가정법에서.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조건절이 돼서 have 자리의 시제, may 자리의 시제 물어볼 수가 있죠. 조건절 공식 생각나니? 조건절 공식 어떻게 됐니? if 주어? 미래. 미래? will 아니야? will? 미래 위치가 여기였던가? 현재. 현재 동사. 자, 조건절은 구과정법 현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 will, 동사원형이 되겠지? 그래서 주절이 will, would 동사원형, would have pp로 바뀌었었고, 조건절에서부터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head pp로 바뀌었었어요. 이제 또 슬슬 가물가물할 때가 됐으니까, 조만간 또 시험을 썩 보면은 다시 또 정리가 되겠지? 응? 귀찮아? 귀찮아. 아, 사양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되게 착한 편이야. 가끔씩 이제 이거 이제 하면 좋겠지? 이러면 뒤에서 아니요 이러고 있는데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권유문이거나 아니면 명령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end를 기준으로 병렬 찾으세요. 뭐뭐 병렬이니? 현종아? 그렇지. 두 가지 병렬 시제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Let's listen to what some 문장에서 자, 요 what은 무슨 what이니? 의문사니 뭐니? 이게 뭘로 바꿔 쓸 수 있는 what이야? 그렇죠.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what인데 명사 접속사라고도 불리고 관계 대명사라고도 불리죠. what 플러스 무슨 문장? 귀현아? 불완전한 문장. 자, 그러면 시험에서 뭐랑 비교해서 내겠니, 승은아? 그렇죠. that x예요. that을 쓸 수가 없다. 자, what 뒤에 빠져있는 성분은 뭐가 있니, 윤서아? what 뒤에는 뭐가 지금 없어서 불완전한 거야? 주어가 없나요? 자, 동사는 어디 있는데? said가 동사죠. 그렇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빠져있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롬 얼을이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인플루언스 바꿔 쓸 수 있는 동사가 있을 것 같아. 뭘로 바꿔 쓰면 좋을까? 영향을 미치다. 발음은 affect라고 해요. 자, 조심해야 될 게 affect도 그렇고 influence도 그렇고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지만 뒤에 전치사 있니? 없어요. 삼형식 동사예요. 따라서 뒤에 전치사 없어. to 쓰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by 플러스 ing지. by 플러스 ing 무슨 뜻? 그렇죠. 뭐뭐 함으로써. 자, 그 밑에 줄에서 he helped me dream of에서 시험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어디서 뭐 낼 것 같아? 그쵸, 드림을.
변형시키겠죠? dream을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to 부정사. 자, help 하면 준사역 동사죠? 동사 원형 쓸 수 있고, to 부정사 써도 돼서 to dream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뒤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dream이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뭐뭐를 꿈꾸다라고 할 때, I dream of 뭐 becoming a singer 뭐 이런 식으로 dream이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서, 혹시 좀 변형돼서 나오면은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I have red에다가 하이라이터. 자, 얘는 무슨 용법? 완료? 경험인가? 얘는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읽어왔다면 계속이 될 수도 있겠고요. 딱 읽고 끝낸 게 전부면 완료가 될 텐데, 여기서 a lot of his books라고 했죠. 많은 책들을 읽은 거기 때문에 용법은 뭐에 좀 가까울까? 계속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nd를 기준으로 병렬 찾아보세요, 규현아. 리드랑 로브드. 리드랑. 그죠? 발음은 PP니까. 그죠, 레드. 그래서 항상 병렬은 시험에서 물어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병렬되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리딩은 동명사니 분사니? 분사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는지 풀 센텐스로 써보면. As, I, 그렇죠. Red가 되겠죠. As I read his books, 나머지 그대로. 또는 뭐 as도 되고, when도 되고, 뭐 while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찰리 초콜릿 공장 같은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읽는 동안, 뭐 읽으면서. 다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사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 아이고. 자, 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 어디 있니? 어. Found? Myself. 자, 제기대명사죠? 무슨 용법? 그렇죠, 제기용법. 왜 제기용법으로 썼니? 그렇죠. 주어랑 목적어 같으면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써요. 그러면 하나 더 문제. 제기대명사 주어 자리에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myself is, 나 자신은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쓸 수가 없고,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쓸 수가 있고. 자, 하나 더 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 승은아, 여기서 found가 몇 형식 동사니? 5형식. 5형식이에요. 자, 5형식 동사면 myself가 목적어고, passionated가 OC가 되겠죠? 아이고. 자, 왜 ing 안 되니? 승은아. 약간 힘겨워 보이는데 책상을 좀만 당겨줄래? 윤성아, 조금만 당겨줄래? 안 보여요? 아니, 아니. 옆에 규현이. 급 귀찮다는 표정으로. 아직 인정 붙으면 안 되나? 자, myself랑 비교했을 때 왜 fashionated인지 규현아.
수동, 왜 수동이야? 내가 느낀 거. 그렇죠. 나 자신이 감정을 느낄 때는 PP가 되겠죠? 감정 관련된 동사들은 그렇게 되고, 자, 또 분사 어딨니? 같은 문장에서. 그렇죠. interesting이 되어, 자, 누굴 꾸며주니? 그렇죠. stories를 꾸며줘요. 꾸민 받는 대상이 하는 거면, 감정을 주는 거면 ing. 자, 그 다음에 and를 기준으로 뭐랑 병렬? 넘어왔어요. lessons랑 messages죠. 이거 혹시 동사로 착각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자, much x라고 써보세요. 자, many of, much of 둘 다 있는데 much는 어떨 때 쓰는 거야? 그렇죠. 셀 수가 없죠. 자, characters, 성격에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가상명사는 항상 앞뒤에 AS가 있지. 자, 수일치 물어볼 수 있어요. R 동사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however 바꿨을 수 있는 접속사 불러보세요. 뭐 있니? 수일치 뒤에다 시켜요. 응? 수일치 뒤에다 시켜요. 수일치를 얘는 둘 다에 사실상 시킨다고 보면 돼. 왜냐하면 man이면은 무조건 뒤에는 가상명사 중에서 복수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many로도 볼 수도 있고 characters로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뒤에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A of B가 있을 때 수일치를 A에다가 시키죠. 예를 들어서 the list of people인 경우, 자, is니 are니? 그렇죠. 이때는 is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래서 all of, most of, some of 이런 것들, none of, percent of. 퍼센트나 아니면 분수 오브. 얘네들은 수일치 뒤에. 그래서 뭐 all of people인 경우는 are. all of 뭐가 있을까? information, 불가산이죠? 그런 경우는 is. many of도 사실은 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however라고 똑같은 접속사. 승은아? 기억이 안 나. 이건 인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and랑 같이 배웠을 텐데. 윤성아. 네. however하고 똑같은 접속사. be로 시작해. because? but이요. 자, 그 다음에 y로 시작하는 거. 그러나. yet. 이제 서서히 이제 불러오기 하고 있니? 자, 그 다음에 수가 나오죠. to one's best. 무슨 뜻? 그렇죠. 최선을 다하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I learned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하나 찾아보세요. 그렇죠. learned 뒤에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 생략할 수가 있죠. 대시 만약에 주어 자리에 있어. 그런 경우는 생략 불가.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있을 때만 생략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어지는 as a result에다가 하이라이터. 바꿔 쓸 수 있는 접속사 뭐가 있니? 자, 그 결과, 결론 도출의 접속사. finally. finally, 그 결과, 마침내. 비슷해요. 넣어봤을 때, 문맥에서 괜찮으면 써도 돼. 또, 최근에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많이 내. 우리가 접속사 표도 외웠겠지만, 꼭 그 표 안에, 뭐, 결과 라인에, 양보 라인에 없어도, 문맥에 다른 라인을 넣었는데 말이 돼. 그런 게 정답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접속사를 한번 쭉 보면 되겠지? 네, 그때 보도록 하고. 자, became에서는 became 몇 형식이니?
이 형식이요. 어디를 바꿔서 물어볼 수 있을까? 그쵸. confident를 뭐 ly 붙여서 물어볼 텐데 x죠. 자, 후플리드 역시 ly x예요. 자, and 기준으로 두 가지를 병렬. 근데 이 형식에서는 왜 뒤에 ly 쓰면 안 되니? 부사가 안 되고 보어 자리에는 꼭 형용사. 부사 쓸것 같은 느낌이 들면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자, who. 너무 쉽죠? 주격 관계대명사고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 여기다 하이라이터. Have influence on인데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할때 원래는 have an influence on인데 influence 대신에 쓸수 있는 명사는 뭐가 있니? 적어볼게. impact 있고요. 그 다음에 effect 있어요. 하나 더 implication. 전부 다 효과, 결과 이런 뜻을 가지는 건데 전치사도 중요해요. 전치사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have an impact on, have an effect on, have an implication on이고. 그리고 이거를 전체 통으로 한 단어, 동사 뭘로 바꿔 쓸수 있니? 그렇죠. affect. 전체의 한 단어로 affect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절대 뒤에다가 to 쓰지 않는 거. 그리고 앞에 나왔던 거, in으로 시작하는 거. 그쵸? 그대로죠. influence. 얘도 역시 삼형식 동사기 때문에 to 쓰지 않습니다. 근데 BK 뭘 컨피던트에서 컨피던트 써도 돼요? confidence. 그러니까 문법으로는 맞아. 이 형식 뒤에는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올수 있는데 나는 자신감이 된다가 돼서 의미적으로 만드요. 자, 그 다음에 to 역시 또한이죠. 자, 이 to는 비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문에서는 to를 쓰거든, 부정문에서는 뭐 쓰니? 부정문에서 역시 또한은 either 써요. 이더 A or B 할때그 이더를 문장 끝에 붙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롤모델의 김만덕 씨. 자, 첫 번째 문장에서 during 부분 뭐랑 비교할 수 있니? while 하고 또 뭐뭐하는 동안에 while, 그쵸, for이 있어요. 자, while은 뒤에 뭐가 오니? 그렇죠, 절이 와요. for은 뒤에, 그렇죠, 숫자 기간이 와요. 숫자로 셀수 있는 단위의 기간도 괜찮고 숫자가 붙은 기간도 괜찮아요. 그러면 during은 특정한 시간,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 된 기간이 와요. 그래서 숫자가 아닌 명사 기간이 오는 게 during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생략돼서 안 나타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대시 어딨어? 물론 대또 써도 상관없어요. 자, 좀 정석적인 거. reason 뒤에 뭐 붙어야 되니? why?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좀 그래. 그 일반적으로 뭐뭐한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때 because 말고 that을 쓰긴 하거든? 이건 모르겠어. 일단 교과서에 맞춰서 하세요. 일반적으로 뭐뭐하는 이유는 뒤에 거다라고 할 때, because를 안 쓰기는 해요. 근데 별일 없으면 그냥 교과서에 맞추고, 이거 돈 벌다라고 할때 earned 말고 동사 뭐 써도 되니? 돈 벌다. 그죠? 그래서 시제 맞춰서 made. 그리고 저 챌린징에다가 하이라이터. 얘는 왜 ing니? spirit. 그쵸, spirit을 꾸며줘요. 근데 챌린징 자체로 봤을 때 요거는 형용사 다른 걸로 바꿨을 수도 있어. 이거다라고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도전 정신인 거죠. 도전 정신인 거죠. 정신이 능동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릿을 꾸며주기 때문에 ING고, 사실은 뭔가가 챌린징하다라고 할 때, 챌린징이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 The problem is challenging.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를 꾸며주고 합쳐서 그냥 통으로 도전 정신이 되겠지? 사실은 정확히 꾸밈받는 대상이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라고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낙엽은 fallen leaves는 떨어뜨림 당해서 낙엽인가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낙엽이 능동적으로 지가 떨어진 거잖아요 라고 하면 falling leaves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분사에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 챌린징도 좀 그런 것 중에 하나여서 근데 얘는 거의 좀 암기로 가지고 가는 게 차라리 깔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어지는 during에다가도 하이라이터 치고, 그리고 restrictions on에다가도 하이라이터. 자, 명사나 동사들마다 짝꿍으로 갖는 전치사가 있어요. 제한도 어디 위에 있어서의 제한이 돼서 그렇고. 자, in addition 하이라이터. 게다가 더구나 생각나는 접속사들 있겠지? 몇 개만 불러보라 그럴까? 규현아, in addition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Furthermore. 현종아, Moreover. 그리고 승은아, More 시리즈 하나 있는데, Furthermore, Moreover, 그리고 W로 시작해. What? 진심 모르는 표정인데, what more도 있었죠? what의 apostrophe s, more 있었고. 그리고 b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다. 윤성아. b요. b사이즈. 생각나니? b사이즈. 갑자기 막 기침이 나오고. b사이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 by yourself에다가 하이라이터, 그녀 스스로가 되죠. 전치사 물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after making 분사 부분에다가 풀 센텐스로 써보세요. 자, after 뭐가 되니? she made가 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과거 시제잖아. 순서상으로 앞에 게 먼저니 뒤에 게 먼저니? 그쵸, 앞에 거 한 뒤에 거 한 거죠. 과거보다 더 옛날은 뭘로 살려줘야 돼? 그렇죠, 대과거죠. 그러면 made 뭘로 쓸 수 있니? had made요. 그럼 made 틀렸나요? 아니요, made도 맞아요. 자, 왜 두 개로 쓸 수 있는 걸까? 해석 차이일까? 해석은 똑같아요. 대과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누구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전후를 나타내주는 before가 after이 있는 경우는요, 대과거를 살려도 맞고 안 살려도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정답이 되고. 자, 그리고 같은 문장에서 분사 또 어디 나오니? 그쵸, starving이죠. 이것도 좀 논란의 스타빙이에요. 굶주림 당한 거 아닌가요? 자발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어딨나요? 다이어터도 아니고요 라고 할 수 있는데, starve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나 배고파라고 할 때 I'm starving이라고 쓰죠. 주어를 능동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starving neighbor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장에서 빠져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렇죠, 대시 어디 빠져있니? think 뒤에 she 앞에.
자, 그리고 그 다다음 문장인가? Whatever은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니? 나 whatever의 의미는 뭐니? 그렇죠. 무엇이든지죠. 자, 무슨 무슨 의문사 ever 시리즈는요, 전부 다 numeral을 의문사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numeral what? 자,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 명사절 접속사 what하고도 성격이 똑같아서, 자, what 뒤에는, 요 whatever 뒤에는 무슨 문장? 그렇죠. 불안문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뭐가 빠져있니, 승은아? 그렇죠. have의 목적어 빠져있어요. 무엇을 갖다 빠져있고. 자, 그 다음에 try to에다가 하이라이터. 자, try ing하고 차이가 뭐니, 윤성아? 모르겠어요. 자, I, ing, to 부정사 둘다 쓰는 것들이 있죠. 자, 주로 to 부정사는 미래적 성격을 가질 때, ing는 과거나 현재 성격을 가질 때 쓰는데, ing는 현재예요. 자, 노력을 할 때, 미래를 위한 노력이 힘이 들어갈까? 현재나 과거를 위한 노력이 힘이 들어갈까? 승훈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집에 가고 싶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아, 쉬는 시간이요? 이게 기본적으로 1시간 20분이긴 한데, 자, 좀 죽을 것 같으면 이따가 조금 줄게. 자, 노력은요, 미래를 위한 게더 그럴 거예요. 너네 솔직히 지금 되게 집 가고 싶잖아. 그렇지 않니? 지금 내가 집에 보내준다면 전력 질주해서 집으로 뛰어갈 거잖아. 혹시라도 잡을까 봐. 자,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try to가 to 부정사할 것을 노력하다가 되고,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시도해보다 이런 뜻이 돼요. 전 여친, 현 여친, 전 남친, 현 남친의 예를 들면은 그 잔이 있잖아, 잔이. 그 유명한 잔이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전에 사귀었던 친구한테 잔이 뭐해 아니면 누구야 말 있죠. 시험 삼아서 해보는 거고 미래적인 거는 좀 노력을 하겠지. 저 목소리여서 공감을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이게 뭐니? 제일 왜, 아, 왜 동시에 기분 나쁘게 얘를 다 같이 쳐다봐. 당하는 사람 기분 안 좋아.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나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딱히 실용성이 나왔어. 아니 근데 원래 목소리인 게 정상 아니야? 10대 때는? 아니니? 정상이에요? 아, 아니야. 요즘에 과반수가 다 사귀니? 사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다 사겨는 봤었나? 뭔가? 나까지 물어보면 상처받겠지? 자, 그 문장에서 자, rather than이 있어요. rather than은 뭐하고 좀 병렬일 것 같아요. 자, 누구 때문에 원형이 나왔니? 뒤에 거라기보다는 rather than. overcome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형태 물어볼 수 있겠지? 이 자리 뭐 to로 쓸래? ing 쓸래? to 부정사 x고요. ing x예요. 여기선 to는 괜찮네. 그러네. 소리 소리. 아니면 뭐 PP 쓸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2는 괜찮아요. 예리한 지적. 저 일치시켜줘야 되고 뭐 PP도 안 되고 등등등. 그 다음에 컴플레인은 그거 조심하세요. 얘는 일단 자동사기 때문에 무엇을 불평하다라고 할때 전치사 about과 함께 쓰요. 자, 그리고 above all 무슨 뜻이니? 그렇죠. 무엇보다도, 자, 무엇보다도 바꿔 쓸수 있는 접속사 뭐가 있어? F로 시작하는 거. 그러게요. 네. First of all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괜찮나? 자, 완만 뭐 하이라이터 치고 이거 뭐 안 되니? 뭐 쓰면 안 되니? 됐으면 안 되죠? X 뒤에 불완전한 문자. 지금 시기가 되게 애매한데 우리 10시에 끝나는 시간인데 지금 쉬면은 컨디션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5분 정도만 여기서 교실에서 뭐 문 열어놓고 멀리 가지 말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갔다 오고 물 떠올 사람은 물 떠오고
시간이 아니고 켰으나? 와 되네 27도에 돼있어 18도 돼 이거 축구 왜 축구 아니 누가 너무 축구하지? 너가 혼자 그래 왜 그래? 아, 네, 윤석이 오늘 생일이래요. 어? 진짜? 어머나. 어, 생일 축하해, 어머. 감사해요. 그렇게 봐. 너 뭐. 어머. 너 생일이라니까? 아까 생일 축하 혼자라고 해서. 어, 됐냐? 기억이 안 나. 현중이는 한 말 없어? 사줄게 좀 더. 어, 가족 살려. 뭐, 가족. 생일선물 누가 5만원을 쳐받아 그러게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 사준 게 어딨냐 윤수아 너 생일 한톡 써 생일빵? 주고 말라고 주고 되는데 주고 되는데 알았어 주고 자지 토요일 날에는 처음 먼저 토요일 날 수만 그랬었나? 그래서 좀 코칭 먼저였던 것 같은데 코칭 먼저 아마 기억에 친구가 뭔데? 지금 유승민은 나와 죽어야 돼 승민아 왜 그래 그때 돌렸어 보기만 하면 씨. 아, 스트레스 개많아 코칭이 먼저인 것 같은데? 학원 때문에? 네, 1시 반에 가가지고 토요일 몇 시인데요? 토요일 날? 응, 1시 길로 도대체 뭐야? 뭐라고? 어? 왜 이렇게 이르니? 아 쥐가 안 좋아 어디가? 시켜주면 안 돼. 뭐? 아, 야. 그래서 뭔가 머리가 풍성해진 것 같아. 어, 고마워. 그치. 그래서 다 끊어줘. 그건 좀 전이 안 볼까? 캠핑이잖아, 한국사. 나가 다 깐지 문 다 없더라. 아, 너무 아쉽다. 무서워 눈뜨기는 많이 지나냐? 손태? 아니 안 지나는데 왜? 눈뜨기 왜? 아 장애인 같은 거였어? 어 아 그래? 찜질방 같이 갔었네 이상 보지 마 아니 사진이 막 돌아다녀 아 맞다 너랑 눈뜨기랑 가서 셀카 찍어서 보냈잖아 그래 아 그래 언제? 아 그걸로? 네 그때 캡터에서 차 넘어갔잖아 너? 어? 너? 내가 너 아, 눈탱이 너고 모두 찾았어? 눈탱이도 찾았니? 나 외워 봤어? 나 외워 봤어? 확실히 근데 한 번까지 나한테 와 어, 얘들아 다 했니? 차마 대답하기가 그런 어, 좀 있으면은 곧 집에 가야 될 시간이니까 남은 거 일단은 다 하면은 질문 받고 어 그러고 어 기침 다 했니?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4에서 2 밑에다가 이별 X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후디의 호프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종속절의 시제는 별일 없으면 주절을 따르긴 해요. 자 근데 주절하고 종속절하고 시제가 지금 조금 다르네. 자 왜 과거로 써야 됐을까?
올림픽 메달을 따기를 희망했었던 시점이 옛날이죠. 그래서 시제 조심하세요. 시제 주의. 시제 주의. 그냥 그거 아닌가? 무기. 아니. 어, 말을 하려다가 삼켜. 아, 근데 다른 문장 같은. 다른 문장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접속사에다 하이라이터 치고, 자, 이 문장에서는 시험 포인트 어디 물어보겠니? 자, 여기서는 뭘 내면 좋을까? 관계부서. 그렇죠. 관계부서 where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where 선행사 어딨니? 그렇죠. island country가 되는데, 자, 관계부서 뒤에는 완전 불완전. 완전히 오는데, 어, 목적어 어디 갔어? 그렇죠. 일형식이죠. 눈 오다.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불완전한 성분 없이. 어. 문장 완벽해요. 어머. 어, 교실이 좁아서. 어. 자, 그 다음에, 어, 자, 아이고. 지금 서로 치고 난리야. 얘는 벽 치고, 얘는 나 치고. 자, 여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자, 필 레페 바이에다가 별표 치세요. 네 번째 줄인 것 같은데? 어, 안 보이니, 너 아직 또 땡겨. 보여? 거기 있지 말고 땡기라고 제 절로 보낸 건데. 어. 슬슬 추워지기 시작한다. 어. 되게 춥네. 어, 조금만 온도를 좀 따뜻하게. 0.5도를 딱. 지금 최적이니? 지금 딱 맞아? 23번이었어요. 어. 자, 원래는 레펫 하면요, 뭐뭇을 비웃다라는 뜻이 되는데. 어, 그죠. 비웃음 당하는 상황이 돼요. 자, 전치사랑 구동사가 수동태화 되는 경우 take care of에서 전치사랑 by랑 부딪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 별표 두 개 칠까? 어. 그 다음에 자, stop 목적어 from ing에다가 하이라이터. 자, stop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동사 뭐가 있니? 많아요. 그죠. prevent랑. 어? 어, 불렀으면은 좀, 이렇게 원이 끝까지 말해도 될 텐데. 자, 금지하다라는 건 다 돼요. K로 시작하는? keep. 어, keep도 있고, 또? block도 있고, 그 다음에, 어, bar, broken? bar, 어. 그 막대죠. 막대가 가로막다라는 뜻도 있고 금지하다의 밴도 있어요. 그리고 어, 밴이 있고 그 밖에 뭐 deter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막다 방지하다가 되고 아 forbid도 어, 돼요. 근데 forbid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forbid 목적어 투부정사로도 써. 얘는 뒤에 목적어 to 부정사도 이것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참 여기서 where 전치사 플러스 그걸로 뭘 바꿨을 수 있잖아. 그렇죠. in 위치로도 바꿨을 수가 있지. 자 앞에 붙는 전치사는 뭐랑의 호응으로 찾아? 그렇죠. 선행사죠. in an island country로 보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서 in이 묻고요. 자, 그리고 every 나오면 항상 뭐 물어보니? 그렇죠. 단수 물어보, 단수 물어보고 복수 물어보는데 every는 무슨 취급? 그리고 forbid 뭐라고 쓰는 아, forbid는 forbid 목적어 from ing도 되지만 forbid 목적어 투부 정사도 오케이. 도야로 보이나? forbid 목적어 투부 정사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ere 계속 이어지고요. 자, practice ing에다가 하이라이터 to 불가. 자,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같은 문장에서 터칭에다 하이라이트. 왜 터칭이니? 그렇죠. 감동을 주는 거죠. 누가? 연습하는 거? 자, everything. 그죠? everything이죠. 자, where부터 삽입절 어디까지니? 그렇죠. was 전까지가 삽입절이고, 자, ed는 x죠. 감동을 주는 거면 ing, 감동을 받는 거면 ed인데, everything, 모든 장면은 감동을 줄 수밖에 없죠. 사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sim 몇 형식 동사? 이 형식이죠. 그럼 어디 물어볼까? 그렇죠. similar, little 썼니? 뭐, 형용사 잘 썼니? 물어볼 텐데, lyx죠. 자, 그리고 similar은 전치사 to도 중요해요. 뭐뭐과 비슷하다라고 할 때 be similar to. 이거를 다른 거랑 은근히 헷갈리는데 얘는 be the same with. with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same일 때 with를 써요. 뭐뭐과 똑같다. be the same with. 자, 다다음 문장의 frustrated highlighter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고요. 다음에 자 myself에다가 하이라이터 재기용법 나와져 있고 자 그 다음 day 문장에서 시험 포인트 찾아보세요. 어디 물어볼까? 사역동사 그죠?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도 되지만 뭐도 가능하니? 명사? 아, 형용사. 근데 그거는 사역으로는 안 보고 그 make 목적어 형용사 쓸 때 있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 make me happy로 쓸 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사역으로는 안 보고요. 5형식에서의 make의 두 가지 쓰임 중에 하나예요. pp, 그죠? pp죠. 자, 요 셋은 pp니? 아니면 원형이니? 그렇죠. 원형이 되겠죠. 자, 뭐 보고서 원형인 줄 알아? 뒤에 부분. 이 있나요? keep도 있고 자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준동사의 하나로 봅니다. ing, 투부정사, pp 준동사의 하나로 봐요. 얘는 원형인데 왜 준동사로 보나요? 동사 자리 아니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를 이용한 형태를 썼기 때문에 항상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다 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동사를 이용해서 만든 거일 뿐. 자 동사 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다죠. 바로 목적어기 때문에 능동의 셋이 되고 자 그리고 keep과 병렬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myself에다가 하이라이터 네 생략 가능하고 생략 가능? 잠깐만 그들은 내게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생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면 왜? 위치 때문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럴까? 자, keep ing죠. ing 하는 것을 계속하게 만든다가 되는데 자, 준동사는 동사 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뭇을 도전시키다죠. 그래서 얘는 과로 목적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도전하게 한다가 될 것 같고 재기용법이에요. 아마 위치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강조용법일 때 재기대명사의 위치는 두 군데 올 수가 있지. 강조용법일 때 어디 붙니? 그렇죠. 맨 뒤나 강조하는 것 뒤에 붙죠. I myself, 나는 내 스스로라고 해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로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인은 다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재기용법이 사실은 한 번 앞에서 언급된 대상이 같은 문장상에 있을 때도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 문법책에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이 미를 의미상 주어로도 봐요. 자, 의미상 주어로도 봅니다. 5형식에서의 목적어를 의미상 주어로 보는 관점이 있는 게 5형식 해석할 때 어떻게 되니?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 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이라고 해서 마치 이거는 for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 때랑 해석 구조가 비슷해요. 아마 한 100번쯤 쓴 문장 같은데 for me to go home 내가 집 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해서 마치 for 플러스 목적격과 투부정사의 관계는 해석상 주어 동사와 같아요. 내가 집 가는 것은 내가 집 간다. 이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동작을 행하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만드는데 내가 더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만든다. 하도록 만든다가 돼서 이 미를 의미상 주어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도전시키는 것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주어랑 목적어의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기용법이 돼. 적어볼래? 그럼 다른 5형식도 다 의미상의 주어. 다른 5형식도 재기용법으로 쓸 때는 그런 관점으로 봐요. 재기대명사가 있을 때는. 정확히 이 킵 부분은 목적격 보어지만 미와 짝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하다. 여기. 자, until 절에서 get에다가 하이라이터 별표 치세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올림픽 메달을 얻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인데 시점상으로 봤을 때 내가 올림픽 메달을 얻는 거는 미래니 과거니 현재니? 미래죠. 그러면 I will get으로 써야 되지 않아? 그렇죠. 시간을 조건과 시간과 조건을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따라서 자, will get은 x예요. 간단한 문장으로 내가 너를 만날 때 나는 너를 때릴 것이다. 어떻게 영작하니? When I 그렇죠. meet you I will hit you가 되죠. 자, 시점상으로 한국말로는 내가 너를 때리는 것도 미래고 나 지금 아직 너 안 만났죠. 앞으로 내가 너를 만난다면은 널 때릴 거야인데 시간을 이끄는 종속절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will meet이 아니라 meet이 됐어요. 같은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본문 5를 마치면 본문 5를 마치면 끝내도록 할게요. 10분 끝낼 수 있겠지. 자, actually I have never thought에서 자, never의 위치가 have랑 thought 사이에 온 이유는 뭐니? 완료예요. 자, have가 무슨 동사인데? 뭐요? have 잤니? 얘들아, have pp에서 have는 일반 동사니 조동사니 비동사니 조동사예요. 그래서 can하고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규칙이 똑같아요. 네, 일명 얘는 완료 조동사. 글쎄, 토요일날은 아마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이렇게 서로 가깝지? 이렇게 안 해도 친한데. 자, 그 다음에서 자, if는 여기서 whether과 바꿔 쓸 수 있는 any 아니면 만약 뭐뭐라면이니? 그죠? 만약이 되겠죠. 만약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자, 생략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니? who is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be, will, see, of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기억이 안 나요. 자, be worse로 바꿔 쓸 수 있어요. be worse 명사거나 ing예요.
자, worth 같은 경우에는 y 하나 더 있고 있는 김에 오브도 같이 있어요. 근데 be worth 같은 경우는 군더더기가 없지.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자, how to 부정사에다가 하이라이터. 자, 의문사 to 부정사네. 자, 이거 뭘로 바꿔 쓸 수 있니? 그렇죠. How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죠. 바꿔 써보면 how I 그렇죠. should study.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만 하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자, waiting for me to understand the highlighter. 의미상 주어죠. 자, 이어지는 접속사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접속사는 뭐 앞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강조는 생략하고. 자, 자, 요 once는 무슨 의미니? 이거 무슨 의미니? 그렇죠. 일단 뭐뭐 하면. 자, once가 한 번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한때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뭐 하면일 때는 once가 뒤에 뭐가 올 때? 절이 올 때 접속사로서의 뜻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왔죠. 그래서 가정법이에요. 일종의 가정법의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여기다 하이라이터 이어 동사네. 자, 이세 위치는 어디로 바뀔 수 있니? 안 되죠. 왜? 그렇죠. 대명사 목적어는 이어 동사상에서 반치 사이에 쓴다. 그리고 뭐 사역 동사 워낙 많이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helped me understand에다 하이라이터 understand 뭐랑 바꿔 쓸 수 있어? to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I don't think 뒤에서 생략된 게 대시 생략이 돼 있고. 그리고 뭐 need to 부정사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자, 뭐랑 비교해서 나오니? 뭐 쓰면 안 돼? 그렇죠, ing, x. 이거 뭐 점수 주려고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맞춰라가 되고. 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자, someone famous or special이에요. 여기서 뭐 물어볼까? 그렇죠, someone 뒤에 와야 되는지를 물어보겠지. 자, 어떨 때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 뒤에 오니? 그렇죠. 정확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thing, body, one이 있고 하나 더 where도 있어요. 앞에 붙는 거는 every, some, any, no가 있고 형용사는 반드시 뒤에서 꾸며준다. 자, everywhere, nowhere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이 that은 무슨 역할 하고 있니? 지시. 그렇지. 부사죠. 해석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렇게. 지시 부사.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지시 부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뭐. 아, 요거 은근히 헷갈려들어. 얘들아, 이 be는 왜 있어야 돼? can? 그죠? can 뒤에 명사 올 수 있니? 없죠. 원래 문장에서 조동사가 없었지만 비동사가 있어야 됐던 문장이라면 있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 you are a monster 이라는 문장을 can을 붙여서 바꾸면 you monster 해도 돼. you can be, 그죠? a monster 이 되는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비동사가 원형인 be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be 절대 생략되면 안 되고, 일단은 뭐 다 끝났으니까. be 하나 남지 않았나? 하나 남았니? further reading? 아, 요만큼이 있네. 강조할 거 있으면 하고, 뭐, 하이라이터 정도만 칠까? 자, enjoy ing 하이라이터. 그리고 요 if절은 don't have에다 하이라이터. 자, 세 개 중에 뭐니, 가정법?
그렇죠. 조건절. 자, 그 다음에 주절에서 동사 자리 어디? set, set 하고 tried 있고, 뭐, 의문문에선 많이는 안 물어보는데, set 하이라이터, 그리고 try에다가 하이라이터.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있어요? 히터? 갑자기 왜 히터? 저거? 다시 켜려고? 일단은 다음 시간에 숙제가 픽스가 돼 있어서 숙제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숙제 보니까 이게 아니었지 픽스 숙제가 이게 표가 있어 쌤들이 받는 표가 있는데 회의해서 그 표에 따라서 나가는 거여서 일단은 자 빈칸 1인데 워크북 8단계에 있는 빈칸 1하고 업버버이 1 테스트 볼 수 있게 준비해 가지고 오면 되고 2과 단어 한영 그리고 2과 해석 테스트 준비 일단은 한 번은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서 쓰는 게 너무 그러게 현종아 내가 너 같으면 빠르게 적어봤는데 가방에 넣어서 굳이 입어가지고 왜 시키는 거 뭐라고? 아니야 그리고 얘들아 분사구문은 다음 주에 보자고? 다음 분사구문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 뭐 첫 주는 조금 슬슬 가자 누가 줬어? 하고 이거 테스트지를 얘들아 너네 파일 뒤에다가 넣어놓을게 나중에 분사구문 보라 그랬을 때 시험지가 어딨나요 그러면 너네 파일 뒤로 보면 돼 얘들아 들었지? 네 들었지? 시험지가 혹시 저기 파일에 없어요 그러면 뒤에 있어 내가 그랬어 니가 초짜가 얘들아 수고했어 오늘 가자 진짜 진짜 못살려 못살려 진짜 이렇게 해줘. 진선이랑 다른 게 뭐냐? 그럼 또 왜?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대박이다. 그래, 약간 좀 잠깐만.